이번 시간에는 아기들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, 낮에는 주로 잠을 자는 것 같기는 한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. 굉장히 심각하게 싸워요. 보통 뽀송이가 놔두는 편이고 한 번씩 옆에서 같이 참견을 해요. 그만하라고. 예, 그만해! 이러는 거. 뭐 엄마가 맨날 하는 것처럼. 저 동생이랑 엄청 싸웠거든요. 매칭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잘잘못을 안 따져요. 이러고 끝이죠. 그렇죠, 그렇죠. 뽀송이가 그럼 그래서 그런 거구나. 되게 평화롭네요, 그래도. 네. 공을 좋아하는구나, 모카가. 네, 모카가 좀 더 활발하고. 애기는 애기네요, 진짜. 저게 꼭 장난감을 두 개를 줘도 하나 맞아, 가지고 맞아. 꼭 그래요. 맞아, 맞아. 서로 가지려고. 맞아. 이렇게 잡기놀이를 많이 하긴 해요. 마당에 풀어놔도 그러는데 이러다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. 사이가 좋은데도 항상. 평화롭게 노네요, 이제 아직까지는. 잘 노네요, 저 좁은 데서. 되게 잘 노네. 갑자기? 그냥 장난을 치는 건가 봐요. 이건 장난인 거죠? 싸우네요. 이제 저 정도 소리면 이제 싸운다고 봐야죠. 그렇죠. 네. 네. 이런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. 네. 저희 집에서도. 아이고 아이고. 아 저렇게 말리는구나 뽀송이도. 항상 뽀송이가 조용하니까 왜 저렇게 사운드 놔두지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계속 신경을 쓰네요. 말리고. 그래서 주로 모카가 지네요. 네. 아이고 저렇게도. 네. 저희는 이렇게 보면 피가 난 상태를 좀 몇 번 봤거든요. 아, 저렇게. 네. 네. 서로 핥아주는 건 뭐죠, 근데? 애기들은 해소를 해야만 할 때는 에너지가 있어요. 이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지 오늘의 그게 끝나는 건데 소모가 안 되니 전사 조금 크게 빼시거나 지금도 충분히 많긴 하지만 산책하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시고 야외에서 키우는 것만큼 건강을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고 좀 더 자주 놀아주고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